오랜만에 돌아온 다이어트 브이로그.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그동안 왜 안 올렸냐? 그냥 다이어트가 하기 싫었어요. 그냥 하기 싫었어요.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도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행 갔다 오기 전후로 진짜 너무 먹어 돼가지고 막 사실 그전까지는 다이어트를 할 필요성도 없었던 게 식욕이 전체적으로 막 겨울 내내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봄바람 불고 따스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막 식욕이 왕성하게 돌아버리는 거. 그래서 너무 미친 듯이 먹어 댔더니 솔직히 몸이 좀 불어가지고 오랜만에 다이어트 브이로그 해볼 합니다. 지금 한 이틀 전부터 식단 조절하고 있어가지고 가볍게 먹어서 약간 조금 원래 몸무게를 약간 되돌리는 정도의 약소한 식단 조절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Now, what? 우와! 불편해. 그래, 언제 이렇게 찔끔찔끔 다 넣고 있니? 다 넣어버려야지. 유산균. 이것도 왜 이렇게 안 따지냐. 어우, 팔에 힘이 안 들어가. 참 잘못되고 오늘 월파이 부풀었어요. 이거는 락토페린 속 다이어트 시크릿.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플라시보. 어우, 으악! 여러분, 제가 피부과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서 얼굴에 시술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간단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어스 토너 패드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레페리에서 오어스 개발자님이랑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오어스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정말 순하고 정말 누구에게나 잘 맞을 수 있는 진짜 저자극 순하고 기본적인 기능들만 꽉꽉 담은 저자극 브랜드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너 패드는 신기한 게 이렇게 칼선이 있어가지고 딱 찢을 수가 있어요. 찢는데 조금 힘을 들여야 찢어지는 편이라서 이게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렇게 막 벅벅 닥터할 때 쉽게 안 찢어지게끔 일부러 찢기 어렵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찢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팩토해도 되고 약간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패드. 되게 순해서 약간 데일리로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닥터로 써주고 토너를 이렇게 물토너로 한 번 더 흡토를 해줘서 피부에 속수분을 꽉꽉꽉 채워줍니다. 제가 진짜 요즘 너무 건조해가지고 토를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네 번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토니모리의 원더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 조그만 사이즈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짜잔 지금 올영에서 이걸 지금 이따시만한 기획 세트로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이게 누적 100만 개나 판매된 토너인 거 알고 계셨나요? 4월 한 달간 이렇게 올영에서 대용량 가성비 기획 세트로 이거 하나에 500ml 와 대왕큰 500ml짜리 토너 한 개랑 제가 방금 사용하던 이 100ml 500ml 100ml 해가지고 총 600ml 기획 세트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 100ml 토너를 쓰고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 공병이 필요해요. 이 공병을 얻기 위한 여정이에요. 여행 갈 때 토너 덜어갈 수 있는 딱 이 정도 100ml 사이즈의 공병이 지금 필요해가지고 얘를 빨리 다 써버리려고. 토니모리 원더 세라마이드 토너 일명 모찌 토너 이게 대용량인데 아주 착하고 순한 성분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착해. 그래서 완전 가성비도 좋고 여기 안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 그리고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습, 진정, 영양 케어, 장벽 강화도 되게 잘 되는 게 마음에 들고 만능 토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용량에 가성비도 워낙 좋다 보니까 막 이렇게 향점에 덜어가지고 닥터에서 쓰는데도 좋긴 한데 저는 얘를 찹토, 흡토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토너를 진짜 찹찹찹찹찹찹 계속 레이어링해서 써주면 피부 속수분부터 이렇게 탱탱하게 차오른 게 느껴지고 심지어 여기서 20% 할인이 더 들어가서 12,000원밖에 안 하니까 완전 가성비로 좋고 짱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너만 해줘도 좀 피부가 촉촉해져가지고 아주 간단한 화장. 오늘 베이스 안 하고 그냥 이 위에다 선크림만 바를 건데요. 닥터 방기원 퍼스널 톤업 선크림 써 줄 거예요. 1번 로지, 2번 베이지인데 로지는 말 그대로 좀 핑크빛이 도는 핑크빛 톤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크림이고 베이지는 말 그대로 베이지빛이 도는 톤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크림이거든요. 베이지 컬러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약간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느낌이거든요. 막 엄청나게 티나게 밝아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요. 물론 피부과 가서 또 이제 세안을 할 거지만 가는 길에 자외선이 있잖아요. 봄볕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줘야 한답니다. 막 그렇게 티나게 엄청 막 인위적으로 밝아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이거 로지도 써볼게요. 로지는 좀 더 화사하긴 해요. 약간 하얘죠. 보이시나요? 촉촉해서 되게 좋기도 해요.
확실히 로디가 좀더 밝긴 하죠, 베이지보단. 아수라 백작처럼 짝짝이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오른쪽 얼굴에도 로디를 조금 발라서 화사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는 이런 날에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하기 좋은 파데프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그런 선크림이고, 이지 클렌징 제형이래요. 그래서 2차 세안 없이 1차 세안만으로도 클렌징이 잘 되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속광이 진짜 맑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촉촉해서 광채도 좋아. 그럼 아주 빠르게 간단한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눈썹을 그려야 돼서 파우더로 2번 좀 눌러주고, 페리페라 피디 스키니 아이브로우 6번 쿨그레이. 오케이. 눈화장 진짜 막 바를 때 딱 이거 하나만 바르고 가는, 정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그냥 화장 대충 할 때 눈 위에도 바르고 아래도 바르고 하는 휘뚜루마뚜템이 있어요. 맥의 프로 롱웨어 페인트팟 레잉 로우 크림 섀도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인데 세팅력이 되게 좋아서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쓱쓱쓱 바르면 어느 정도 고정이 잘 돼요. 이게 매트한 마무리감으로 끝난달까? 그래서 그냥 눈에 음영만 가볍게 주고 싶을 때 그냥 쓱쓱 발라서 이렇게 끝내고, 키스미 프라임 리퀴드 이거 리치킵인가? 응, 다크 브라운으로 그냥 좀 대충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디어달리아 뷰러우 치카이치코 스키니 마스카라. 그럼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틴티드 립밤들이 있거든요. 이거 네이밍에서 나온 네이밍 듀이 립밤 시리즈인데 틴티드 핑크. 틴티드 핑크는 그냥 진짜 입술에 진짜 가벼운 핑크 혈색만 주는 그런 제품이고, 코랄 이런 색이 좀 더 있는 코랄색이고요. 다음에 이 플럼색은 이걸 진짜 제일 자주 쓰는데 색깔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모브빛 플럼색인데 딱 적당히 뭔가 약간 입술에 생기 돌게 해주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크림, 눈썹,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틴트 이렇게 간단하게 화장 끝내고 피부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없다니. 어센.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돈가스를 하나 먹을 거야. 맛있다. 배고프다. 빨리 씻고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촬영했거든요. 아직은 대외비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역대급 존예 신상 팔레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영상 촬영했는데, 그리고 비페스타 클렌징 밤 딥클리어 이걸로 메이크업 지워줄게요.
완전 까만색이라 신기하죠? 이 클렌징 밤 안에 숯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이 까만데 메이크업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공, 피지 케어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지금 손 그냥 슥 갖다 대자마자 바로 그냥 녹았잖아요. 이 클렌징 밤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게 그냥 피부에 갖다 대면은 자극 없이 그냥 이렇게 슥 녹아버리는 제형이라서 아주 자극이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클렌징 밤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쓰는 이 디클리어는 까맣잖아요. 숯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모공에 좋고 파란색 브라이트업은 그냥 이렇게 하얀 색상이거든요. 얘는 만다린 과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결 관리에 되게 좋대요. 너무 자극 없이 부드럽게 녹는 클렌징 밤이라서 사용할 때 진짜 자극이 없어요. 아니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페스타 클렌징 티슈 이런 것도 있거든요. 비페스타 클렌징 티슈는 제가 옛날에 20살 때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 제 영상. 초창기 영상 중 하나인데 이런 간편한 걸로는 이렇게 눈가 마스카라 범벅된 약간 이런 부분들 좀 닦아주고 꼼꼼하게. 세정력 되게 좋아서 마스카라도 잘 지워져요. 거의 묻어나오는 게 없네.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화장품 테스트 하느라 이렇게 손 묻은 이런 애들도 좀 닦아주고 그다음에 각질제거. 입술 각질제거 하고 틴트도 지워줍니다. 이렇게 립은 이렇게 확실히 클렌징 할 때 각질제거까지 같이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이 클렌징 밤들도 토니머리 모찌토너랑 마찬가지로 4월 한 달 동안 런칭 기념으로 올리브영에서 무려 50% 특급 할인에 들어간다니까 혹시 클렌징 제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까지 발생해 10대 2명 다쳤고 15명이 경찰에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카고 시 당국은 공공장소가 범죄 행위에 기반이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시민들은 SBS 규제